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단이 우리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에 적극적인 진출 의사를 밝혔는데요. 호자무 마하메도프 부총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며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 경제인들과 투르크메니스탄 6개 부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주택 조성과 항만 시설 및 철도망 확충 등 물류망 개선 사업 등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드린 12분의 기업 대표 이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끊임없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지난 2009년 이후로 플랜트 수주 46억 달러, 건설 51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호자 무하메도프 부총리도 오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감동했다며 서방 국가 등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나라는 많지만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와 에너지부 등 6개 부 부총리가 모두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임병영 GS건설 사장 등 경제인들 12명이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제2의 중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커 해외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